작업에 사용하면 좋은 플러그인 스크립트 MCG 포레스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하는 위치에 물체를 배치하고 물체를 제외시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또 스플라인에 물체를 배치해 볼게요. 일단 다운받은 장면에서 사각형을 하나 만듭니다. 이 사각형에 균일하게 자동차를 배치해 볼게요. 그리고 이 뒤쪽으로 라인을 하나 만들어서 이 라인에는 나무를 배치할 겁니다. 지오메트리에서 아이투소프트 포레스트를 선택하고 사각형을 클릭합니다. 기본 물체가 만들어지면 모디파이 패널로 이동해서 자동차들을 커스텀 오브젝트로 추가합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두 번째 자동차도 추가합니다. 세 번째 자동차도 추가해주죠. 장면에 지금 세 개의 자동차가 사각형 안에 배치됐습니다. 이 물체들을 균일하게 배치해 볼게요. 디스트리뷰션에 보면 이미지가 있는데 이미지에서 그리드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 그리드는 균일하게 XY축이 똑같은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탑에서 보면 축을 기준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XY축으로 같은 값 안에 물체가 배치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유닛 값을 조정해서 간격을 넓혀 보면 이렇게 균일하게 벌어지는 걸볼수 있죠. 혹은 그리드 두 번째 걸 사용하게 되면 지그재그 형태로 자동차를 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역시 값을 조정해서 원하는 형태로 조정할 수 있게 되죠. 자동차의 형태는 불규칙하게 배치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색깔로는 다 같은 물체 같지만, 그리고 트랜스폼을 할 필요가 하나도 없겠네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지만 뒤로 180도 돌려야 되는데 아직 우리는 그런 방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스케일이나 회전을 사용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럼 뒤쪽으로 나무를 한번 배치해 볼게요. 여기도 역시 포레스트를 이용해서 플라인을 선택해 줍니다. 모디파이 패널에서는 지오메트리에 커스텀 오브젝트 나무를 선택해 줍니다. 나무의 간격도 불규칙하게 배치됩니다. 디스트리뷰션에서 유닛 값을 조정하게 되면 정사각형 5400, 5400 안에 흰 점이 놓이는 부분에만 나무가 배치되기 때문에 이렇게 불규칙하게 나무 위치가 놓이게 되죠. 그러면 규칙적으로 나무를 배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드에서 패스를 선택합니다. 이 패스는 나무가 놓이게 될 스플라인을 다시 선택해 주는 겁니다. 플러스 버튼으로 스플라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스플라인에 나무가 배치될 때 간격을 조정할 수 있는 스페싱을 이용해서 간격을 넓혀주면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를 뒤에 배치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해서 뒤에 나무도 배치할 수 있게 됐네요. 이번에는 앞에 보이는 자동차 부분 중에 일부분만 제외시켜 보겠습니다. 자동차가 배치되지 않을 부분을 사각형으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 부분에는 자동차를 배치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동차를 클릭하고 모디파이 패널에서는 에어리어의 플러스 버튼으로 앞에서 만든 렉탱글 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렉탱글까지 자동차가 배치되는 게 보이죠? 여기서 기본 옵션이 인클루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역도 포함하게 되는 겁니다. 엑스클루드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영역에서 제외되는 거죠. 그래서 스플라인을 사용할 때 인클루드, 엑스클루드를 활용해서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물체를 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뒤에 나무가 어색하기 때문에 나무에서는 스케일을 조정하는 게 좋겠네요. 트랜스폼에 스케일을 이네이블하고 크기를 조정해 줍니다.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죠. 그리고 보통 나무는 축의 위치가 중요한데 불규칙하게 나무의 방향을 틀어주게 되면 다 다른 나무처럼 보이기 때문에 360도의 Z축 회전 값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무의 축이 가장 아래쪽에 있지 않고 살짝 아래쪽에서 위에 있게 되면 XY축으로 살짝 기울이는 값을 사용하기도 해요. 나무 같은 경우는 기울어져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게 되는데 역시 나무의 축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가장 아래 센터에 있게 되면 들리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런 들리는 부분을 없게 하기 위해서는 원래 나무가 가지고 있는 축을 살짝 위로 옮기는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기울어지더라도 아래쪽이 묻혀있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게 물체가 배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기울어지더라도 땅 위로 나무의 바닥이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축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스플라인에도 배치할 수 있고 영역에서 특정 부분을 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플라인을 이동시켜서 원하는 위치를 계속 조정할 수도 있고 스플라인을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으로 컨버팅해서 형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바로바로 적용이 되죠. 뒤쪽에 있는 나무도 스플라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곡선으로 바꿀 수도 있죠. 이번에는 자동차를 스플라인에 배치해 보겠습니다. 라인을 그릴 때 스무스하게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 개의 자동차를 일렬로 배치해 볼게요. 지오메트리 포레스트를 라인을 클릭해서 만듭니다. 경고창이 뜨는데 카메라를 사용할 경우에 옵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개다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모디파이 패널에서 지오메트리에 자동차를 세개다 추가해 줍니다. 디스트리뷰션 맵에서는 패스를 선택하고
경로로 사용할 스플라인을 다시 한번 선택해 줍니다. 자동차가 빽빽하게 배치됐기 때문에 간격을 조정해서 이렇게 놓이게 합니다. 정확한 간격으로 놓이기 때문에 다 앞을 보고 이렇게 가고 있겠죠, 당연히. 근데 특정 부분을 좀 빼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지오메트리에서 아무것도 없는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고, 여기는 기본 플랜이 배치되는데 위에 있는 디세이블을 선택해서 아무것도 없는 아이템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 비어있는 아이템을 위로 올려서 위치를 바꾸면 물체가 빠지는 부분도 바뀌게 됩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 효과적인 배치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포레스트의 두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포레스트 사용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